나이가 아니에요. 아직 미숙하고 30, 40이 돼도 미숙한 부분은 여전히 다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한 60대도 미안 인성일 것 같아요. 성장통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막 까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막 갑자기 개콘이 막 됩니다. 개콘이 재미없어요. 개콘 노답이다. 초심을 잃었네. 어, 막 까잖아요. 네. 그 개콘 성장통 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갑자기 재밌어져요. 네. 네. 배가 부름. 그리고 여러분도 거죠. 여러분도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자체를 가지고 아 저거 성장통 드립지 그 말했으면 그냥 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네. 우리도 훨씬 더 큰 조직도 대한민국 법도 완벽하지 않아서 계속 고쳐요. 그렇죠. 대한민국 법도 성장통이에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대한민국 법인데 매번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몇 개를 만들었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런 거니까 성장통 자체가 와 이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잘못을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잘못한 걸 가지고 동수는 어쨌든 노출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게임단의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라서가 아니라 동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막강해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동수만 갖고 있어요. 네.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 팀 입장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갑이죠. 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억울한 게 있어도 그냥 있는 게 맞아요. 해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림을 그릴 거냐라는 걸 고민을 해야죠. 난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죠.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동생을 얘기 안 할 거예요. 아예. 아예 안 할 거예요. 아. 그럼 앞으로 그런 아. 뭐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이슈가 터지든 안 터지든 네. 그건 좀 다른 차후의 문제고 네. 이번 건 그냥 서로 묻어두기로. 서로 묻어두는 건 아니죠. 묻어둘 게 뭐가 있어. 그냥 잊어버리고. 그거는 동수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요거는 이제 동수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동수의 몫인 거예요. 김동수 감독님의 몫인 겁니다. 그냥 뭐 지켜보는 거 밖에 없겠네요. 저는 지켜볼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잘 하겠죠. 대부분 사람 사는데 벌어지는 일은 막 이렇게 사고 나서 죽고 이런 거 빼면 대부분 해결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 한마디에 사실 다 풀려요. 말 한마디로 사실은 그런 선수들 거기에서 탈락했던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으면 이런 문제 안 돼요. 아,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업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몬스터 게이밍도 사실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어서 터진 거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먹는 거 뭐 이런 데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뒤통수 때린 거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제 뭐 나와요. 그게 좋은 선수들을 끌어야 되면은 탈락하는 선수들도 나오게 될 거고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이런 거 외 이거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다섯 명이 한 팀을 이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 힘들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가 어린 친구들 그리고 다 자기만의 게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 친구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를 집어넣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부드러우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스 게임 TV는 뭐 그럴 일이 없네요. 나이스 게임 TV 그런 이유로는 이슈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모르죠. 그냥 좀 제가 모르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게임 TV가 좀 커지면서 사실 건희 형이 신입사원들한테 뭐 이벤트 해줄 수는 있지만 가가지고 요새 뭐가 힘드니 형네 회사 참 다니기 힘들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공감대를 직접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회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더 키우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업 문화라는 거를 형성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장님이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 가시잖아요. 모르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충 우리 회사가 이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이렇게 사장님이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이런 기업 문화 같은 게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어려워요. 사람들이 결국은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혼자서 못 사는 존재잖아요.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똑똑한 놈도 있고 안 똑똑한 놈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성질 급한 사람 있고 느긋한 사람 있고 막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다 다른 사람들끼리 어쨌든 같이 모여서 아웅다웅 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렇게 안 하면 죽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 아예. 네. 하이에나가 아니라 무슨 표범처럼,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혼자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끌시끌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김동훈 감독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뭐 잘못한 부분은 있어요. 네. 누가 봐도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본인의 입장도 있겠죠. 그러면은 길게 보고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길게 보고. 그러니까 눈앞에만 보면 사실은 딱딱딱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데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네요. 길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깔끔한 해결도 길게 보고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풀 봉기하셔서. 아 그래요? 네. 지금 뭐 온 커뮤니티에는 네. 김동승 이야기가 도배가 되고 있다고. 여기 저기 다. 네. 아 그렇게 보면 뭔가 게임 관련돼서 방송에 나온 사람으로는 수명이 제일 긴 거 아닌가? 방송에 나오지 않고도 네 시청률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은 김동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임요한도 지금은 거의 뭐 묻혔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김동수만은 방송에 출연하지 않아도 오늘 김동수 얘기할 거예요 라는 것만으로도 시청률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와, 이거는 시청률 마법사라 그래. 나중에 무한도전 나오는 거 아니겠죠? 정준하 옆에 서가지고 누가 키 더 큰가 이러면서. 아까 시청자 중에 채팅에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아픈 걸로 계기로 성장하면 성장통이고 성장 못하면 그냥 아픈 거다. 성장통이면 좋은 거네요. 그냥 아픈 것보단 낫지.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동수형을 오래 알면서 동수형이 이런 문제를 왜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동수형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원인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못 고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안 고쳐도 되는 상황이었고, 하지만 동수 형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이제는 안 고치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네. 개인 성향? 네, 성향.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뭔가 인간성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여태까지 고칠 필요가 있을 만큼 그렇게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걸 안 고치면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과연 동수형이 버텨낼 수 있을지, 버틴다면 정말 그분이 살아오신 모든 인생 가장 큰 일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고 궁극적으로는 에일리언의 팀이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성장통 얘기 나왔다가 또 좋다고 해줬어요. 그냥 하도 그걸 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하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서 해드렸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근데 참 그래요. 그 게임 단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관심도 많고 우리나라에 뭐 핫이슈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5만 명이 촛불 들고 모이진 않거든요. 고성수형 반성하라고. 이거 갑자기 화제를 촛불 집회로 넘기는데 네. 경찰은 지금 고민한대요. 뭐라고요? 어떻게 이 집계의 주최 측하고 경찰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자기네들도 추산할지 자기네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집계 그 방식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서 경찰들이 그 집계하는 현장에 모인 집객을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집객을 하겠느냐. 그러면 경찰이 맞고 주최 측이 뻥튀기 한 거다. 이 정도 될 수 있는 수치를 어떻게 하면 이 방식을 찾아내느냐를 고민한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지금 하는 방식이 치국이 방식 아니에요? 면적 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곱하기 이렇게 해서 면적 그렇게 대비.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된다고. 경찰 추산으로 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1,000만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데 뭐 촛불 집회 한번 할까요? 김동수 그러면 그때 몇 명 모였다고요? 20명? 촛불 집회 한번 하죠. 네. 한번 해요? 청라지구에서 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파워. 아 우리나라 게임인구 많잖아요. 근데 5만 명까지는 안 돼도 김동수 각성하라. 1,000명 모이면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1,000명 모으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1,000명을 어떻게 모아? 김동수 하나에. 집회? 촛불 집회 한번 갈까? 재미있겠네. 청라지고 집값 막 뛰는 소리 들려요. 촛불 집회 대신에 키보드를 딱 들고 오는 거야. 키보드 집회. 키보드를 아? 딱 들고. 말 안 해! 마우스 딱 이거 해!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 않아! 제닉스 키보드 딱. 청춘 땅에서 이제 누가 질문하면 아 이걸로 본체 주세요 나가는 거지. 그리고 창구는 갓벤으로 야 정부 정부의 글쓰기 갓벤에다 글 쓰지 않으면 대답하지 말, 않겠습니다. 네. 대답은 다 리플로. 좋은데? 그래 여러분이 진짜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어려워요. 그 여러분들이 나이스 게임 TV나 뭐 동수가 성장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지그재그 언제까지 성장통 할래라고 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나이스 게임 TV가 없어질 때까지 성장통은 있을 거예요. 성장통이 없는 회사가 더 문제예요. 정체되어 있는 회사는 썩기 마련이죠. 다 잘하면 좋은데. 네.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완벽한 척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해봤던 일이면 새로운 일이라고 안 부르겠죠.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잘하고 싶어요. 근데 시행착오 없이 잘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없어요. 시행착오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문제는 생겨요. 이 그러니까 일을 어떤 일을 새로운 일을 해봤을 때 이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문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만약에 미용사가 되고 싶은데 그거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내가 못할 수준이야. 그럼 저는 미용사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일들은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일을 해결하면서 제가 그 능력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나이스게임TV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은 다 그런 실수와 시행착오 까이고 욕먹고 하면서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카피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은 최근에 또 무슨 사운드 이런 거를 또 욕을 많이 먹잖아요. 장비들을 이런저런 좀 더 좋은 걸로 들여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쭉 사용 설명서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스템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나이스 게임 TV가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 매뉴얼이 없어요. 아. 인터넷 방송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다 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랑 방송 장비랑 엮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뉴얼도 없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네. 근데 카피티도 되게 답답해요. 답답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런지 찾아가면서 이제 찾는 과정이라서 잘하고 싶어. 그런 거 없이. 뭐든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제일 고생 많이 해요. 근데 까이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 실수를 했는데 안 까이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까야죠. 잘해라. 혼내는 거거든요. 시청자들이.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시청자거든요. 다 시시잖아요. 그러네. 시자가 그래서 다 시자가 그래서 욕도 시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시집 가면은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자 들어가는 거 시금치도 안 먹는 데잖아.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는 게 다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시청자. 네. 아, 그러네. 맞네. 시가 문제네. 시시들이 다 무서워요. 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정말 개념 없이 막 인신공격도 하고 막 이렇게 까는 애들 보면은 쓰라리죠. 예. 상처가 많이 돼요. 그런 애들 아무 생각 없이 쓰겠지만 이게 또 뭐냐면은 또 애정을 가지고 너무 궁서체로 이렇게 쓰면 또 뭐라 그러냐면 댓글에 납겐 선비 나셨네 또 이제 많이 돼요. 그래서 요새 되게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런 걸 납겜 선비 납 진성 성골 납겜충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깔 때는 또 그냥 까야 돼.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어려워.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커뮤니티에서 살아남는 법도 쉽지가 않거든. 여기도 나름대로의 정글이에요. 맞아요. 인벤이든 낙겜이든 어디 뭐 디스게임이든 이 그 커뮤니티 안에 살아남는 법이 PGR이든 네. 여기서도 살아남는 법이 있어요. 그 룰을 어기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골 낙겜충으로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맞는 코스프레를 해야 돼요. PGR 가면 딱 선비 코스프레 해주는 거고 크크 모음까지 다 쳐주는 거고 네. 그 사람이 바로 옷을 갈아입고 예비군복을 입고 DC로 갑니다. 아. 롤게 가면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어디서 초면에 존댓말이야? 가야 되는 기분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우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를 실드 쳐주면서 욕먹는 사람들 네. 보면은 되게 미안해요. 근데 사실 그 실드 쳐주는 분 되게 고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주거라. 고맙긴 한데 그렇게 뭐 낙겜 충이니 뭐 선비니 성골 뭐 이런 거 들으면은 되게 미안하죠. 그렇게 하지 마. 실드 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까이면 되죠 뭐. 까이면 돼. 잘못했으면 까이는 거고 되게 웃긴 거는 잘한다고 칭찬 안 해주더라. 잘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에이. 방송 일이 그래요. 맞아. 잘하는 거 칭찬 좀 해주면 좀 힘이 날 텐데. 그쵸. 발연기라고 캡처는 하지 연기 잘했네라고 캡처는 가끔 하긴 하는데 진짜 잘하네. 영웅같이. 그러니까 롤마켓 이번에 바뀐 거 네. 첫 번째 그거는 터졌어. 직스에서 좀 안 터졌다고. 아 벌써 끝났네 뭐 이렇게 나와요. 아 샤코는 괜찮았는데. 아 샤코까지도 말파이트가 네. 워낙 흥해가지고 아 쿵덕쿵이 대직스가 좀 실패를 했어요. 샤코도 괜찮았어요. 샤코도 재밌었어요. 네, 샤코도 재밌었는데 그게 윤호 북경김치가 낸 네. 아이디어로 그 반응 자체가 그 북경김치한테는 진짜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북경제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빗돌이랑 단군이 얼마나 그날 컨디션이 좋아서 살려주느냐. 잘 살려주느냐. 이것도 네.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매 프로그램이 그런 시험 때 보통은 시험 공부를 해서 네. 시험을 보면은 잘 보면 뭐 결과가 나오잖아요. 방송은 매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뭐야? 아, 그래서 오늘 직접 오늘 사장님이 하잖아요. 보여주시겠답니다. 오늘 뭐? 롤마켓. 오늘 롤마켓이야? 오늘 뭐 파세요? 오늘 나야? 뭐 파실 거예요? 나 아는 게 없어서. 수혜님은 머리 미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아니, 이거 원래 맨 처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 북김의 아이디어는 네. 쇼 호스트처럼 이렇게 한다 그랬었어. 근데 갑자기 빗돌이가 갑자기 샤코 분장을 하더니. 샤코 분장을 하더니 갑자기 직스 이거를 하더니 이상해졌어. 싸이오님은 원형 탈모. 저는 정장을 입고 쇼호스처럼 네.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오, 좋네요. 전직 폼파리의 경력을 경력을 살려서 기가 막히네요. 오늘.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팔리는지 한번. 그 뭐 이거 있잖아요. 옆에 올라가는 거 막 숫자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오늘 집게. 오늘 뭐예요? 오늘 뭐예요? 뭐 있어요? 오늘 뭐 팔지? 퀸! 트린다미어. 트린? 다리우스 트린다미어. 다리우스, 예. 여기 사장님 하시는 게. 아닌데? 다리우스겠네. 저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네. 저 중에서 하나를 골라요. 그러니까요. 아마 제가 이거 다리우스 작업하는 것 같던데? 다리우스요? 다리우스 제가 기가 막히게 팔 수 있죠. 아, 그래요? 다리우스는 제가 가렌의 상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리우스 그렇죠. 제가 해봤어요. 그렇죠. 아 그래요? 다리우스의 이해는 제가 확실합니다. 다리우스 내가 가래를 버리고 다리우스만 했어도 지금 플래티넘 1 정도에는 갔을 텐데. 오늘 머리 찢기로 펜타킬 이런 거 보여주나? 아그 기본이지. 아보여아 기본이지 그게. 끌기로 내가 다 끌고 막. 아 그럼 넥서스 끌어버릴까? 아우. 아 그럼. 좋네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밖에 없네. 다리우스는 뭘 해야 되지? 네. 내가 가래를 왜 했을까? 다리우스를 놔두고. 다리우스 세일을 안 했어. 가래는 원래 싸. 원래 싸고. 아, 그게 문제였네. 가래니 네. 얘는 너무 다리우스를 먼저 만들었어야지. 아, 가래만 버렸어도. 다리우스도 왕족이야? 다리우스는 녹서스. 예, 무슨 장군 아니에요? 드레이븐하고 형제? 형제, 예. 아, 가렌이 싸지만 않았어도. 가렌이 노코스만 아니었어도. 왜 싼 거 하셨어요? 그때 돈이 없어서. 노코스트라서, 사실은. 만화 관리하는 것도 귀찮아서. 다리우스가 진짜. 방템만 가도 1대1로 다 이기는 다리우스. 그래요? 오피. 공템을 갈 필요가 없어! 그럼 공템 가면 막 녹이겠네요. 다 죽이지! 우와. 그냥. 그 AI에서 저는 다리우스를 한번 옮겨 타봐야겠네요. 다리우스 뭐 출혈 피 철철 흘리거든 애들이. 아 출혈. 응? 브랜드보다 좋아요? 브랜드? 어따대. 제가 요즘 브랜드를. 에이구. 다리우스 얼마나 무서운데. 절어요? 궁으로 네. 막타를 궁으로 찍잖아. 네. 그럼 궁쿨이 초기화돼. 초기화돼. 어? 궁을 계속 쓸 수도 있어. 헐. 완전 사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완전 사기라니까 다리우스는. 아, 그 뭐죠? 그 챔프 중에 뭐로 죽이면은 이제 그 모든 스킬 초기화되는 카타리나 말씀하시는 카타리나였나? 하나 더 있는데 제가 했던 거 중에 카타리나는 약하잖아 녹아. 다리우스는 안 녹아. 다 죽일 수 있어. 아, 마이 마스터이? 예. 궁 중에 죽이면 아 맞아 예. 다시 초기화되고 뭐 다 초기화. 근데 녹잖아 걔는. 녹아요. 초콜릿이에요. 얘는 안 녹아 다리우스는. 그래요? 튼튼하고 쎄! 말이 돼? 그럼 다리우스 오늘부터 AI인정 갑니다. 벌써 한 번 한 대 파셨네요. 빡! 머리를 빡! 가렌도 똑같이 머리 찍는 거거든, 분이. 그러네요. 찍어도 초기화가 안 돼! 얘를 찍으면 초기화가 되잖아, 또 찍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데미지가 훨씬 약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쎄! 그래요? 엄청 쎄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러면? 이따가 롤마켓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켜보죠. 네. 다리우스. 아, 가렌군은 마법 데미지라고. 아무튼 네. 여러분 가렌은 버리세요. 다리우스 하세요. 아무도 안 하셨다고요?
현명하시네요. 가래는 안 하고 아직도 실버에 있다고요? 노답이네요. 가래는 안 했는데 실버. 브론즈에 있다고요? AI 전화하세요. 다리우스를 하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다리우스에 빠져봅시다. 아, 다리우스. 기가 막혀. 바로 골드로 갑시다, 우리. 오, 오. 플래티넘으로. 플래티넘 갑시다. 혐한? 어, 벌써 6시네요. 저희가 또 마무리하고 바로 NAB를 또 줘요. 아, 그러면 나 다리우스 연습해야 돼. NAB 또 어느... 아우, NAB! 어느 팀이야? 오늘 NAB가 또 완전 기가, 기가 막혀요. 이거 진짜... 네. 양 팀 모두 네. NLB 우승을 못할 수밖에 한 팀은 못한다는 거에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진훈이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어. 아쉽게 이걸 8강에서 봐야 되지만 네. 어쩔 수 없죠. 공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늘이 가장 핫한 경기가 아닐까. 결승전을 제외하면 불밤 대 소드.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SK텔레콤하고 진에어 팔콘스하고 붙었는데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잖아요. 네. CT하고 MVP 오전이 남았거든요. 어떻게 될 거냐 하니까 진짜 5대5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많아요. CTU가 생각보다 너무 세다. 물론 MVP 오존이 여전히 강력하긴 한데 빅맨 싸움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초반부터 방송 초반부터 놓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단 한순간 또 놓칠 장면이 없을 겁니다. 네, 치킨 시켜놓으세요 지금. 네. 치킨 시키느라고 핸드폰을 받으면 그때 명장면이 지나가요. 저는 그냥 창수랑 광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CTU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봇이 마타가 너무 잘해서 인프 대 뭐 그 원딜 대 원딜 싸움은 안 꿀린다고 생각한다라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야.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서폿에서 마타가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면 그전에는 봇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정글러가 탑 위주로 봐줬으면 됐다. 근데 CTU는 봇도 봐줘야 될 거다. 그러면은 탑이 그렇게 케어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맞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뭐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오전이 자기네들이 이길 것 같은데 SK랑 진에어 팔콘스처럼 완전히 일방적인 경기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더라고. 어떻게 될지 뭐 봐야죠. 재밌을 것 같아요. 챔스도 오늘 NLB SK 아 CJ 엔투스 블레이즈 대 네. 나진 소드 화이트 소드인가요? 블랙 소드 화이트 실드인가요? 그 장명할 때 좀 저기였죠. 이슈가 좀 있었죠. 응? 굳이 왜 이름을 화이트 블랙 그거야 뭐. 네. 맘이죠 뭐. 블랙 소드 검은 칼. 왜 이렇게 뭔가 굉장히 리즈너블하진 않아요? 하얀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앞 글자만 참 비읍시옷이 돼서 아 그거 피하려고? 아 블랙 실드 하면 근데 블랙 소드는? 그것도 비읍시읍이죠 뭐. 아 그러네? 소드 실드가 어차피 다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아무튼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여튼 개꿀잼일 거라는 거 아 진짜 치열한 경기 네 근데 지금 저번처럼 관전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서 대회 클라이언트를 준비를 해놓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라이브로 가자라는 게 그런 결론이 났고 네 관전의 문제 생기면 좀 고민이 되는데 지금 관전 혹시 뭐 오류 나는 거 있나요? 오늘 또 광복절이라 아. 주말이 아닌데 다 쉬는 날이라서 아마 좀 아까 살짝 확인했는데 시청률이 좀 핫하지 않을까 관전이 아까 동수 방송에도 관전 오류 있어요? 큰일 났네 관전 사고 다시 큰일 나는데 오늘 경기는
그 관전 사고 저번에 주말에 했을 때 관전 오류가 계속 났을 때 네. 하, 정말 좀 나도 짜증났던 것 때문에 하, 낙겜 노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넘겨라 이럴 거면 뭐하러 낙겜이 저걸 하니 뭐 이런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롤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가 능력이 좋긴 한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안 돼요. 롤 만들고 이럴 정도는 안 돼요. 아 진짜 오늘 관전 사고 나면 진짜 풀봉기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아... 오늘은 정말 안 되죠. 오늘 사고 나면은 NLB를 개소주와 양띵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넘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참... 있는 능력이고 열정 있는 BJ들한테 넘겨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보는 맛이 더 아 러너 언급 감칠 나시겠네요. 그렇게 러너. 안 되게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러너 개소주 네. 양띵 로이조 매도우 헌터에게 넘겨야 돼요. 아. NLB를. 아, 흔갓은 아직 시청률이 안 나와. 흔갓이 재밌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 흔한. 우리는 시청률로만 하거든. 네. 우리보다 시청률 위에 있는 애들하고 얘기해서. 아,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 도와줘도 돼요. 알아서 할게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후사담화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네. 오늘 CJ 블레이즈 네. 낮은 소드의 경기 저도 다리우스를 연습하면서 옆에 띄워놓고 오늘 나구나 롤마켓이 몰랐어요. 아침마다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리우스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빗돌이 허접한 플레이에 실망하신 분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아유. 다르지 오늘 다리우스는 다를게요. 완전 다르지. 다르니까 다리우스 제가 좀 팠었던 챔프예요. 아, 컴온. 네. 하지만 가렌에 대한 연민 때문에 제가 그냥 애써 외면했던 것 뿐이죠. 그런 거예요. 내가 다리우스를 선택하는 순간 가렌이 얼마나 섭섭할까. 아, 그럼 다리우스 할 수 있는데 모래주머니 차고 운동장 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런 거죠. 오늘 모래주머니 뛰는 거지. 너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아유. 나의 올스킨 가렌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아, 컴온. 그래서 다리우스를 네. 안 했던 것 뿐이에요. 봉인 시켜놨던 것 뿐입니다. 아, 그렇죠. 모래주머니 찬 거예요. 오늘은 네. 빼고 하는 거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다 꿀잼 방송만 하네요. 그러니까 낙경공원 포함해서요. 네. 여러분 이거 업로드 되면 아시죠? 아이고 재밌어. 추천 누르고 댓글 다는 거 작업 꼭 해주시고요. 하는 네.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부대를 짜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NLB 이따 6시 반부터 시작되는 NLB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같이 즐겨봅시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Yeah.